여부. 네.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? 오늘 통새우랑 중국당면이랑 마늘이랑 베이컨이랑 이렇게 넣고 파스타하고 얄라피뇨랑 소세지 볶음밥 해가지고 소세지 올려서 먹으라고. 아, 소세지 엄청 크다 이거. 이거 베이컨 할 때 자르지 말고 한 줄 통째로 넣어줄 수 있어요? 어, 그래? 오, 좋아요. 자기는 통째로 먹는 거 좋아하니까. 통 사운드 아니야? 통 사운드? 칼질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으면 잘 안 돼. 나 되게 잘하는데. 조심해요. 뭐 손 안 다치게. 나는 천천히 해도 자기가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해요. 난 자기가 보고 있으면 잘 안 되더라, 이상하게.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긴장되잖아. 자기가 카메라 들고 있어서 그래.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몇만 명이 보고 있어. 아, 그런 거였구나. 그리고 나 그것도 넣으려고 내가 이거 사먹거든. 와. 어울릴까? 넣지 말까? 파스타에? 어. 나 맛이 궁금해서. 아, 그러면 넣어서 먹어보죠. 그러면은 파스타 면도 들어가요? 아니, 안 들어가. 뭐야? 파스타 면 없이 이걸로만? 어, 이거랑 이거 두 개만. 근데 아, 많이 넣어줘. 나 마라탕에서 두부 되게 좋아하거든. 어, 이거 두부만. 이거는 근데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된대. 내가 맛있게 할 거야. 네, 기대할게요. 까르보나라 먹을까? 중국 당면 쫄깃 소리는 못 참지. 홍새우 톡톡 소세지 오도독 들을수록 차오른다 너와 나의 침샘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정성스러운 칼질. 한입에 들어가나 이게?
처음에는 좀 묽어서 싱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중국 당면이 이 소스를 제대로 잘 흡수하고 있어서 그런지 간이 잘 맞네요. 역시 제가 간을 잘 봐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할라피뇨 볶음밥이랑 중국 당면 까르보나라를 같이 먹어봤는데 아마 요것만 있었으면 다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. 근데 여기서 할라피뇨 볶음밥의 그 할라피뇨가 매콤하면서 깔끔하게 계속 이렇게 리셋을 시켜줘서 둘 다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.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. 오늘 먹방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